복귀 28일차의 시작은 위탁을 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그 열과 음양의 기운 그리고 주장문 반지도 팔렸군요. 시작이 좋은데요. 크크. 이제 다시 바지라몬 쉬움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해피와 블록도 올렸으니 이제 깰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크크. 역시 예상대로 바지라몬 쉬움을 드디어 클리어했습니다. 이걸 한 달 만에 드디어 깨보네요. 바지라몬도 깨고 기분 좋게 사막 1캐를 왔습니다. 오늘은 사람도 없는지 혼자 에테몬을 잡았습니다. 이런 날도 나쁘지 않네요. 에르단디에서 마침 오메가몬 젠 시간이라서 잡아봤는데 아직 오메가몬에게 벨페진도 죽더라고요. 크크. 아무래도 실로 최대 체력도 올리고 집으로도 올려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엑스왕체 디지몬으로 와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오메가몬도 잡히고 베르단디 디버프도 사라졌으니 데이터몬 씨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인기 자리가 비어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 자리가 아니면 젠 시간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거든요. 오늘은 데이터몬 씨를 150장 정도 캤네요. 저번에 155장이었으니 이제 305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 올리는 게 참 재밌네요. 크크. 근데 200장만 더 있으면 데이터몬 실 효과가 올라가니까 실을 더 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자리도 좋은 자리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드디어 데이터몬 실을 505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하루 만에 실을 350장을 캐버렸네요. 크크. 이런 식으로 3000장까지 모아봐야겠습니다. 실 캐기를 끝내고 다 보느라서 디아크 디지털이 파워를 올려줬습니다. 저번에 생각해보니 디지털이 파워를 안 올렸더라고요. 최대치가 200이니 193%까지 올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 파워를 올렸더니 바이러스 피해가 5% 올랐습니다. 일단 현재는 옷변을 아낄 시기라서 어둠 피해까지는 당분간 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몬 실에 이어서 옥탑몬 실도 한번 캐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나는 게 오다이바 쪽에 있는 폭탄몬이어서 잡아봤는데 잡는 게 좀 느리더라고요. 일단 이곳에서 실을 캐는 계획은 적고 근본 사냥터인 미궁 B2 지역에서 폭탄몬 실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곳에서 폭탄몬 실을 캐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폭탄몬을 잡으시는 유저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보입니다. 옥탑몬 실은 하루에 100장 정도만 캐려고 합니다. 데이터몬 실을 주로 캐다 보니 옥탑몬 실은 그냥 소량으로 매일 캐보려고요. 천천히 하면 언젠가 옥탑몬도 3000장이 되지 않을까요? 옥탑몬 실을 다 캐고 이제 대리퍼 1캐를 하러 왔습니다. 생각해보니 대리퍼 1캐를 안 했었네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는 중에 한 가지 희소식이 생겼는데요. 바로 디아크 재료도 주고 1캐도 있는 신주쿠 공원 던전을 솔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인 던전이라 혹시 싶어 도전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크크. 디아크 재료 중 하나인 매트릭스 에너지를 주기에 꼭 해야 하는데 이걸 성공하다니. 성장한 게 눈에 보여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근데 1캐를 안 받고 깨서 두 번을 잡았네요. 크크. 제가 아까 클리어한 건 신주쿠역 대리퍼 던전이고 이번엔 그냥 신주쿠역 던전을 도전했는데요. 이게 파티 던전이라 그런지 정말 아프더라고요. 혹시 솔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크크. 익숙한 디지몬들인데 여기서는 엄청 강하네요. 크크. 대리퍼 1캐 다음엔 디코드로 900D를 뽑기 위해 왔습니다. 어드벤처 디지몬들 중에 팔몬을 5단 도전해볼 생각이거든요. 어드벤처 덱을 활성화를 위해 3단으로 부화한 디지몬들이 있어서 5단으로 다시 부화해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디코드를 열심히 돌리던 중에 시청자분이 오셔서 팔몸보아를 도전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곤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중국 데이터만 있으면 보아가 정말 쉬운데 262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디코드를 열심히 돌리면서 900D를 23개를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팔몬 5단도 어렵지 않겠죠? 이제 팔몬 리드몬 계열 R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좀 구했으니 바로 부활을 시도해보죠. 일단 3단만 간다면 900D로 밀어버리는 게 가능하니 3단을 빨리 가는 게 관건입니다. 3단만 가면 R을 더 이상 안 구해도 되는 게 또 큽니다. 근데 3단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버렸네요. 크크. 이 기세를 몰아 5단까지 도전합니다. 아니 브이드라몬 때는 정말 안 가더니 팔몬은 엄청 빠르게 5단을 만들었네요. 이번에 900D 다 쓰고도 못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떠주다니 크크. 다른 어드벤처 3단 디지몬들도 이렇게 5단을 빠르게 만들게 된다면 좋겠네요. 캬, 이게 진정한 디지몬 부하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5단화를 바로 구해서 부하기도 안 가고 바로 부하시키는데 그건 이렇게 부하하는 맛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5단화를 사용할 때도 이 연출이 나온다면 꽤 볼만할 듯 싶습니다. 팔몬도 부하했으니 이제 텐타몬을 부하시킬 차례입니다. 어드벤처 알들은 물량이 없거나 비싸서 이렇게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런 빙하지역이나 서부지역같이 예전 근본 맵들으로니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팔모나를 캐면서 니드몬 실도 심장을 넘겼습니다. 덕분에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크리실이다 보니 나중에 천장이나 삼천장까지도 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개체 수도 정말 적어서 모으기가 힘든데 이걸 삼천장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게 더 놀랍게 느껴지네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 그냥 텐타몬을 잡는 것보다 헤라클레스 갑테리몬을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헤라클레스를 잡았습니다. 텐타몬도 씨를 줬지만 헤라클레스가 씨를 더 잘 줘서 더 좋은 사냥터를 찾은 느낌입니다. 텐타몬 알도 좀 모였으니 부활을 해보겠습니다. 알을 다 사용했는데 3단을 못 갔네요. 아쉽게도 더 파밍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팔몬이 운이 좋았네요. 크크. 텐타몬 부하 다음으론 위탁을 보고 템을 올리면서 뽑기 28일차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뽑기 29일차의 시작은 바로 홀리링 두 개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황제드라몬 계열 V몬과 주추문을 얻어서 언젠가 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팔라딘 모드를 하려면 홀리링 두 개가 필요해서 큰맘 먹고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에 10T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저로선 꽤 큰 지출이었거든요. 크크. 또 익명의 시청자분께서 우편으로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전부 필요한 아이템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받았네요. 더욱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선물도 받고 오늘은 일요일이라 강쿠몬의 수련장에 왔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왕용검 X인자가 나와줘야 할 텐데요. 일단 모아둔 티켓 전부 녹이겠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한 달인데 이번에도 왕용검 X인자가 안 떠줬네요. 헬페진도 만들었고 이제 백신 디지몬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말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꼭 뜨길 바라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필드보스도 잡았습니다. 필드보스 다음엔 탑본에서 위탁을 점검했는데요. 역시 인기가 많은 음향의 기운과 상처의 정수는 팔렸네요. 다시 아이템을 올려놓고 위탁 점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팔려가는 걸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제 사막 1캐를 하러 사막에 왔는데 시청자분께서 잘 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막 1캐를 끝내고 매일 해야 하는 대리퍼 1캐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아크를 위해선 어쩔 수 없죠. 크크. 이제 솔플이 가능하게 된 신주쿠 대리퍼 0101 보스도 잡겠습니다. 이런 일인 던전 솔플이 가능해졌다는 게 성장 체감이 확 와서 너무 좋네요. 1캐도 끝냈으니 이제 매일 해야 하는 데이터몬 실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돈도 벌고 실도 등록하면 무조건 스펙업이니 매일 강해지는 셈이네요. 크크. 오늘은 데이터몬 실 250장을 캐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250장씩 캐면 2일에 500장, 4일에 1000장을 모으겠네요. 오늘 캔 250장을 등록하니 데이터몬 실이 755장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일 1000장이 되겠네요. 데이터몬 다음엔 폭탄몬 실도 캐야겠죠? 그래도 여긴 하루 100장 정도만 캘 겁니다. 맵을 이리저리 둘러가면서 잡아야 해서 피로도가 데이터몬보단 훨씬 높거든요. 한 30분 정도를 투자한 결과 폭탄몬 실을 101장을 캤습니다. 실제로 캘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나간 시간을 보니 얼마 안 지났더라고요. 크크. 모은 실을 등록하니 폭탄몬 실도 702장이 되었습니다. 폭탄몬은 3일 정도가 지나면 1000장이 되겠네요. 조금씩 이렇게 강해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실 시스템이 돈도 잘 벌리고 스펙업도 잘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실도 다 캤으니 이제 벨페진의 강화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저번에 블럭과 해피를 6강씩 해줬던 걸 오늘은 15강까지 해줄 겁니다. 블럭과 해피를 극강이 아닌 막강을 해줘도 정말 생존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던전들도 갈 예정이니 꽁크첸을 제외한 블럭과 회피를 강화해 주겠습니다. 일단 블럭을 15강을 끝냈습니다. 이제 회피를 15강까지 계속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까지도 15강 막강을 끝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성공해서 좀 놀랍군요. 강화하면서 예전에 선물 받은 백업 디스크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백업 디스크를 주신 시청자분 감사드립니다. 강화 이펙트도 보라색에서 황금색과 금빛 칠 같은 게 휘날리는 게 참 멋지네요. 나중에 크리와 체력까지 극강해주면 어떤 강화 이펙트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블럭과 해피도 15강을 했으니 시험을 하러 바지라몬 쉬움을 왔습니다. 저번 28일 차에도 성공했지만 현재 저에게 이 녀석만큼 전투력 측정에 제격인 보스는 없거든요. 크크. 블럭과 해피 둘 다 6강일 때와는 비교가 힘들 만큼 훨씬 안정적으로 클리어했습니다. 역시 막강이라도 15강씩 해주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극강이 힘들 때는 막강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다시 강화하러 왔냐고요? 제가 아까 홀리링을 산 걸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황제드라몬 계열 V몬과 주추몬을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막강을 할 거지만 이렇게 강화를 해야 육성할 때 편하더라고요. 우선 V몬 강화는 06, 96, 93, 해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120레벨까지 육성도 무리가 없을 듯하네요. 이제 주추몬도 똑같이 강화해주겠습니다. 주추몬도 06, 96, 93, 해삼으로 마무리했네요.
조그레스는 한 마리만 키워도 되지만 지너슬롯을 열 때는 오프레벨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키워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추추몬도 그 김에 강화를 해봤습니다. 황제 드라몬 계열 디지몬들도 강화를 끝냈으니 일단 바로 키우기보단 텐타몬 알을 캐러 왔습니다. 디지몬들도 여러 마리 키워야 하고 텐타몬도 구워야 하고 생각보다 할 게 많아졌네요. 크크. 그래도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디마가 재밌는 때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알도 좀 모았고 바로 텐타몬 부활을 시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5단을 성공해서 정말 놀랐네요. 할몬에 이어서 텐타몬까지 5단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오몬만 만들면 어드벤처 디지몬들은 모두 5단이 되겠네요. 이렇게 직접 5단을 일반 용병알로 파밍을 해서 만드는 게 참 재밌는 경험입니다. 요즘 5단이 가격도 싸고 참 얻기 쉽지만 매물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물이 없고 비싼 점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네요. 텐타몬 부화하고 바로 비오몬 알을 얻기 위해서 서부 황야 지역에 왔습니다. 검색해서 공략을 찾아보니 이곳 말고는 딱히 파밍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비오몬 실도 그렇고 용병알도 그렇고 아이템 자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개체수와 젠 속도 또한 너무 느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탑본에서 혹시 싶어서 검색했는데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구입했습니다. 개당 20M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참 좋더라고요. 바로 비오몬 부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900D를 전부 사용해서 결국 4단까지 만들었는데요. 5단이 목표니 디코드 카드를 사용해서 900D를 뽑으러 가야겠습니다. 900D를 뽑았으니 다시 5단을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뽑은 900D를 전부 사용했는데 5단은 실패했네요. 다시 900D를 뽑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디코드 카드를 사려고 답본에 왔는데 시청자분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백구문 장갑이란 게 있었다니 처음 알았네요. 사성수 던전을 돌면 아바타를 주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선물해주신 시청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구문 장갑은 아바타에 붙이는 속성칩이 150%까지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착용했던 페어리 장갑이나 새악기 장갑들은 100% 적용이었는데 150% 적용인 걸 보니 훨씬 좋은 장비였습니다. 비록 기간제지만 이 정도면 매우 좋은 장비라는 게 한눈에 봐도 느껴집니다. 정말 좋은 장비를 받았네요. 900D를 뽑기 전에 한숨 돌릴 겸 황제 드라몬 지원들을 스파이럴 1캐로 업을 시켜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치를 먹여서 업을 끝냈습니다. 스파이럴 1캐 하나씩이면 46레벨까지 오르더라고요. 41레벨에 궁극체 진화니까 1캐 한 번이면 바로 페티메라몬에 진출 가능한 게 참 좋군요. 이제 다시 900D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뽑은 900D로 5단을 성공시켜야 할 텐데 말이죠. 뽑은 900D로 바로 5단 도전 갑니다. 와우. 캬, 드디어 이제 비오몬 5단까지 성공해버렸네요. 비오몬은 텐타몬보단 좀 오래 걸렸지만 나름 빠르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어드벤처 디지몬들을 5단 디지몬으로 부화하겠네요. 비오몬을 부화하면서 모든 어드벤처 디지몬 5단 부화라는 목표는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물이 없거나 비싼 디지몬들은 직접 이렇게 부화해줄 생각입니다.
나름 보람도 있었고 재밌었네요. 크크. 캬, 비오면 정말 이쁩니다. 아까 선물 받은 쿠다몬까지 부화해줬습니다. 쿠다몬이 알고 보니 켄타로우스몬으로 진화하더라고요. 켄타도 로열라이츠 중 하나라서 꼭 키우고 싶은 디지몬 중 하나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참에 받은 드라코몬 청과 노케열 모두 부화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액자몬도 만들 생각이라서 알도 받은 김에 부화를 해줬습니다. 예전엔 액자몬도 5단이 비싸서 참 만들기 힘든 디지몬이었는데 제가 이걸 부화시키다니 너무 좋습니다. 캬, 저 궁극체 슬레이어 드라몬 너무 멋지네요. 최애 디지몬 중 하나였던 디지몬입니다. 이제 슬슬 황제 드라몬 조브레스 쾌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목표는 팔라딘 모드까지니 황제 드라몬 정도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드라몬 쾌에서는 아라크네몬을 잡더군요. 예전 알파몬 각성 쾌를 할 때 옆에서 조그레스 쾌용 디지몬이라고 어슬렁 거리던 걸 봤었는데 설마 황제 드라몬 쾌용 디지몬인지는 이제 알게 되었네요. 크크. 아라크네몬 다음으로는 오쿠아몬 필보를 잡았는데요. 오쿠아몬은 은근 보스로 자주 나오네요. 크크. 왜 오쿠아몬 보면 이제 불쌍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제가 깨던 게 파일드라몬 쾌더라고요. 근데 닥겐이 바로 황제 드라몬 진화템을 줘서 파일드라몬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크크. 역시 파일드라몬보단 황제 드라몬이죠. 이렇게 해서 황제 드라몬 조그레스 진화를 뚫어줬습니다. 이제 파이터 모드와 팔라딘 모드만 남았네요. 물론 이제 V몬만 끝난 거고 추추몬도 해줘야 합니다. 크크. 추추몬은 빙하 지역에서 아이스 데블몬 필보를 잡았고 이어서 에이프몬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드에 조그레스 쾌용 디지몬들이 어떤 디지몬을 위한 건지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뭔가 디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크크. 이제 추추몬 또한 황제 드라몬 진화템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추몬까지 황제 드라몬 진화를 뚫어주었으니 이제 진화가 가능하겠네요. 대부분 파이터 모드가 인상적이어서 그냥 황제 드라몬은 기억에 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짐승 같은 모습도 꽤 좋아합니다. 크크. 파이터 모드와는 다른 V몬이 누구나 용이라는 모습을 떠올릴 법한 모습이라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황제 드라몬 진화를 마지막으로 복귀 29일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팔라딘 모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크.